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떡과 약과 식혜 같은 K-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수출도 성장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100년 전통 떡집입니다. 입안 가득 꿀떡을 맛보는 이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That is nice. Very traditional. Hard to find in Melbourne, so very nice to have here in Korea. Very different to the desserts we have in Australia, but it's very yummy. The different texture just makes it amazing.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던 떡. 떡볶이가 해외에 알려지고 예전과 달리 쫄깃한 식감을 재미있어 하면서 이제는 떡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꿀떡에 우유를 부어 시리얼처럼 먹는 먹방이 유행일 정도입니다. 달콤한 약과나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도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Every summer I drink 식혜 and it's feel refreshing and cool.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로 한식이 주목받으면서 K-디저트 관련 수출도 호실적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떡이나 쌀 과자와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자류와 음료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El Hallyu, esta ola coreana, está haciendo un buen trabajo. Entre los productos que más están siendo buscados por el mercado ecuatoriano están los bunopan, que son estos waffles en forma de pescadito, y el corn dog, que son las banderitas coreanas. 정부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홍보하는 품목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OTT 발전과 함께 드라마에 나오는 뭐 약과나 붕어빵 같은 K-디저트를 보고 바이어들이 오히려 이 품목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블랙페이퍼로 불리며 호응을 얻지 못하던 김이 외국인들의 선호하는 간식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떡과 같은 한국 디저트가 K-푸드의 신흥강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